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항공우주 로보틱스 및 메커니즘 연구실을 이끌면서 종이접기를 접목하여 다양한 항공우주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성빈입니다. 저는 현재 이대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행성 탐사 로버를 위한 전기형 휠의 설계 및 이동 성능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우주 로보틱스 및 메커니즘 연구실의 핵심 키워드는 종이접기 그리고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종이접기라는 독특한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로봇 및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작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은 제어 이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저희는 아예 근본부터 좀 다른 접근을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리퍼가 저희 연구실의 설계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퍼는 키스트 송가혜 박사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파이럴 위빙 그리퍼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의 그리퍼입니다. 이 그리퍼를 보시면 이렇게 긴 띠를 꼬아서 제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잡는 그런 그리퍼, 로봇 손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손가락을 몇 개 써야 될까? 모터는 어떤 거를 써야 될까? 센서는 어떤 걸 쓰지? 이런 정형화된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보고 계신 이 그리퍼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터도 하나만 썼고요. 별도의 센서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체를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요. 이 그리퍼는 실제로 뭐 나무 블럭같이 좀 쉬운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볼트, 너트라든가 아니면 카드, 극한 환경에 쓸 수 있다든가 하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그리퍼는 심지어 들 수 있는 무게가 100kg 정도 되는 그런 고하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퍼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와 함께 준비 중인 우주 쓰레기 제거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별 귀환 임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임무는 27년에 발사가 돼서 생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이 예시처럼 저희는 근본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달 탐사 로버, 궤도상 서비스라고 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주 물체를 잡거나 아니면 매뉴플레이터를 펼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주 안테나 아니면 그런 드론들, 항공우주 분야에서 계속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가 석사 신입생일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 신입생이던 시절에 저는 서울대학교 조규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본격적인 계기는 석사 시절 연구실을 방문한 미공군 연구소 프로그램 매니저 데이비드 스타겔 박사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저희한테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인공이 개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접혀서 서류 가방 크기로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매우 어려울 것이고 어쩌면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상관없이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가능하니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의 종이접기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뭐 다양한 연구가 있었었는데요. 종이접기 바퀴, 매뉴플레이터, 구조물까지 그런 다양한 연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실 접을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은 멀게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꿈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영 교수님께서 카이스트에 부임하신 뒤 첫 제자로 석사과정부터 시작했는데요. 연구는 힘들 때도 많지만 연구실 생활만큼은 200% 만족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험실 안에서 바로 기본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설계, 제작, 실험까지 빠르게 돌려보면서 속도감 있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 연구실은 탐사 로봇, 그리퍼, 안테나, 로봇팔, 도킹 메커니즘, 드론 등 각자가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프로젝트를 비교적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자율 출퇴근제입니다. 아침형, 저녁형 상관없이 본인 컨디션과 생활 리듬에 맞게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 연구적으로는 빈틈이 없으시지만 회식과 같은 사적인 모임에서는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학생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연구, 지도, 인품이 다 채워진 육각형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교수님께 100% 믿음을 가지고 덕분에 좋은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달 탐사 로버를 위한 전기형 바퀴가 왜 필요한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 탐사 아니면 화성 탐사 로버들은 일반적으로 1초에 50mm 내외에 아주 느린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가다 멈춰서 지형을 스캔하고 어디가 위험한 건 없는지, 그리고 혹시 모래구덩이나 이런 건 없는지 조심히 스캔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길을 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상에 있는 로봇들은 어딘가에 모래구덩이에 빠지거나 뭐 돌에 걸렸다 하면은 그냥 얼른 가서 이렇게 꺼내주면 되죠. 하지만 달, 화성 이런 데는 그런 돌 같은 데 걸리면은 모든 임무가 그냥 바로 실패입니다. 수천억을 들인 임무가 그런 작은 실수 하나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크레이터나 아니면은 그 분지 지형처럼 조금만 지형이 어려워도 로버가 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달 동굴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말 극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 동굴이라는 지형은 보통 달 지하에 보면은 용암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거대한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메테오 충돌일 수도 있고요. 용암이 흐른 다음에 빠져나간 곳일 수도 있고요. 이런 빈 공간에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천장이 일부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달의 구덩이, 피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구덩이를 통해서 달의 지하 공간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지하 공간은 천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달의 외부 공간은 일교차가 300도가 넘고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뭐 메테오 등 사실 거기서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달 동굴은 뭐 영하 20도 정도의 일교차가 거의 비교적 완만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처음 정착해서 아마 집을 짓는다면은 달 동굴은 최적의 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류가 동굴에서 시작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달 동굴이라는 거는 천장이 뚫려있는 거의 수직 동굴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버가 거기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 너무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나사나 이사 등 여러 국제 우주기관에서 그 레펠 방식, 저희가 등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줄을 내려드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로버를 이렇게 내려주는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었는데 결국 평평한 지형을 가는 것조차 힘든 이 달 환경에서 이렇게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달 동굴은 아직까지 그냥 멀리서만 관측이 가능한 그런 미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작은 로봇을 여러 대를 보내는 건데요. 이런 작은 로봇을 여러 대를 보내게 되면 한두 대가 실패하더라도 탐사를 계속할 수가 있죠. 한 대만 살아있어도 어쨌든 탐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함께 어쩔 수 없는 딜레마는 소형 로봇은 보통은 바퀴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로봇보다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즉 그 피트 근처는 지형이 훨씬 더 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소형 로봇이 다가가다 보면 모래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퀴를 키우자니 이런 것들을 여러 대 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종이접기 기반의 전기형 메커니즘 설계 기술을 이용해서 이 소형 로봇의 바퀴를 극적으로 키우고 소형 로봇이 중대형 로봇 수준의 기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낙하가 있을 때에도 이 바퀴 자체가 탄성력으로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확장할 수 있는 전기형 우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안테나, 망원경, 뭐 태양도 등 다양한 거대 우주 시스템을 우주에서 이렇게 구축하기에는 전개 구조 기술이 사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퀴는 기존에 있던 우주전개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생각해보죠. 잘 펼쳐지고 그냥 효율이 좋기만 하면은 그게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바퀴는 바닥에서 굴러야 됩니다. 거기다가 내하중도 잘 견뎌야 되고요. 이 로봇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충격하고 어디 떨어져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견고한 전개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첩 구조를 많이 쓰는데요. 문이나 아니면은 로봇 관절에도 많이 쓰이죠. 핀이 있고 베어링이 있고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주에서는 이런 힌지 구조 하나 쓰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을 해보죠. 이 경첩 구조가 우주에 나갔다? 그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에 따라서 재료는 팽창률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곳은 태양빛을 받아서 많이 팽창하고 어떤 곳은 땅에 접촉해서 차갑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 경첩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런 발사시 저희가 로켓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경첩에 이런 마찰이 엄청나게 가해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열에 의한 분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된 열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큰 문제가 냉간 용접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주에 나가면은 얘가 마찰을 하게 되면 이런 산화막이 벗겨지게 되는데 그 상태로 금속을 이렇게 오랫동안 붙여놓으면은 서로 그냥 연결이 돼버리는 이런 용접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달 토양이나 이런 데서 구르다 보면은 이런 정교한 구조가 뭐 뒤틀릴 수도 있고 어떤 일부분이 파손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풀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첩이나 베어링 구조 없이도 형상을 바꿀 수 있으면서도 단단한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마찰과 충격에서도 고장나지 않을 수납형 바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연한 금속 띠로 바퀴를 제작하며 줄자로 말아서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금속 띠는 우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유연하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줄자는 10m의 길도 매우 작은 부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니 너무 잘 휘어져서 하중을 제대로 못 받고 형태가 금방 무너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 수는 있는데 바퀴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심한 끝에 띠를 하나만 쓰지 말고 띠를 여러 개를 서로 엮어서 서로를 지지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퀴를 이루는 금속 띠들이 마치 다빈치 다리처럼 접착제 없이 서로 끼워주고 엮이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하중이 분산되면서 같이 버티는 형태입니다. 또한 구조를 반대 방향으로도 엮어서 말 때는 작게 말려 들어가고 펼쳤을 때는 하중에 잘 버틸 수 있고 충격에도 강한 가변형 바퀴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유연한 바퀴 구조는 지면을 밟을 때 접촉 면적이 넓어져 하중이 분산되고 모래에 깊게 파묻히지 않아서 모래 환경에서의 주행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유연한 금속대를 말아서 보관하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우주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잘 접히고 펴지는 구조를 만들기까지가 가장 오래 고민하였고 이를 증명했을 때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사 월면토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월면토가 돌을 갈아서 만든 가루이기 때문에 파산자랑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처럼 입자가 되게 곱고 미세하기 때문에 옷에 붙으면 빨지 않는 이상은 털어내기도 좀 어려운 소양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진복을 좀 입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졌을 때 장점은 일단 장애물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작아졌을 때는 저희는 이제 수납 측면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낮은 틈에서도 지나갈 수 있는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4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2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퀴를 굴려서 몸체를 이동하는데 몸체가 공중에 거의 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토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꼬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꼬리가 이제 없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회전을 계속 하게 됩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군집 로봇 제어처럼 겉으로 봐도 복잡하고 쉽게 따라할 수 없어 보이는 연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연구를 직관적으로 저건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끼기 쉬운데 저희 바퀴 구조는 겉으로 보면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게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의미 있어 보일까 하는 고민이 마음 한켠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흥나로우주센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 카이스트 우주로봇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바퀴를 적용한 동굴 탐사 로봇을 아이들이 직접 조종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도 정말 신기해하고 학부모님들도 로봇이 접었다 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오셔서 구조나 원리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 주시고 아이디어도 좋고 실제로 잘 만든 연구로 보인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희 로봇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와 공학적인 설계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제 연구에 대한 자신감도 훨씬 커졌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어려웠던 미션은 계단형 지형을 넘어가는 게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좀 유연한 바퀴를 구성을 했지만 단단한 지형? 이런 데에서는 좀 딱딱한 강체 바퀴가 사실 더 잘 움직이긴 하거든요. 가파른 경사의 계단 지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퀴의 강성이 세면 셀수록 바퀴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성을 좀 조절하는 그런 측면?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액티브 휠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고 수납 측면에서 초창기에만 접혀져 있고 펼쳐졌을 때는 그냥 이제 굴러가도록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바퀴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걸어다니는 계단에 대해서는 주행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이 전기형 에어리스 휠 기술은 소형 로봇의 기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양한 소형 로봇에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다양한 극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고장이 발생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기술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평소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 잘 쓰게 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상생활로 파급해오는 이게 전형적인 우주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소형 로봇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홈 서비스 로봇도 괜찮고 배달 로봇 아니면은 감시 로봇 국방지역에서 쓸 수 있고 산업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소형 로봇이 필요한 환경에서 폭넓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2년에 독자적인 달 착륙선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발사체를 만들고 착륙선까지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임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이미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지구를 감시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달에 있는 풍부한 지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광사업을 위해서 달 호텔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서도 다른 대량의 이런 지어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만약 달 도착이 너무 늦어져서 만약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달에서의 주권을 이렇게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는 사실 아주 작은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형 로봇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지만 아직은 통신도 있고 항법도 있고 전력 등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 선도 그룹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 그런 것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자원이나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시처럼 아직 다른 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또 이와 동시에 근본이 되는 기술들, 전력, 통신, 항법, 그런 체계 설계 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 나간다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달 탐사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이런 실행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달 탐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연구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하실 때 최고의 연구실, 최고의 교수님이라 하셨는데 제가 쓰면서도 아 이거 교수님께서 검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좀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좀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했던 경험으로는 교수님과 같이 예비군 경험을 했었던 경험이라는 게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군복 입은 모습이 조금 새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